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장수 등 산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영상 4도에서 6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주 6도, 무주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로 춥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에서 2m로 일겠고 내일은 0.5에서 1.5m로 낮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 다음 주 중반쯤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내일이면 전주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전주 종합경기장을 무상 양여받은 지 꼭 10년이 됩니다. 대체 시설을 짓지 못해 약속 이행이 불가능해졌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계속된 갈등으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종합경기장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과정에서 일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대체시설을 10년 안에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기한인 10년을 넘기게 됐습니다.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지만 양측은 사실상 감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을 다시 돌려받기도 애매하다며 전주시가 무상양역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소유권이 전주시로 넘어오면 전라북도가 무상양역 연장 신청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신 전라북도에 새로운 이행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컨벤션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 대체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협약서 내용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대체시설 비용으로 700억 원이 적당하다고 보는 반면 전라북도는 1,500억 원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00을 가지고 일종 육상 경기장과 8천석 규모 야구장 건립에는 충분한 사업비는 아니지만 공인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 건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총사업비 700억 원으로 3개 대체시설을 모두 마무리하겠다 하는데 다른 지역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보면 최소 1,500억 원이 필요해서 보편 타당성이 결여되어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종합경기장 재개발은 양측의 갈등으로 10년에 이른 무상양역 기간 동안 첫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묵은 이 과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주택 건설업체가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사려고 해 아파트 건립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상 앞으로 2년 동안 아파트를 짓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방직이 포함된 효자 권역의 계획 인구는 2025년까지 8만 9천 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9만 5천 명으로 이미 계획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방직의 용도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용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계획 인구를 높이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당장은 어렵습니다. 현재 계획은 2012년에 세워져 원칙적으로 5년 뒤인 2017년에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2년 안에는 대한방직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건 불가능한 셈입니다. 서둘러서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상황은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나 그 인구 배분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도 아파트 건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아파트 과잉 공급 등을 들어 부정적인 생각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과잉 공급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대한방직 문제는 대한방직
하나만 딱 떼서 도는 것보다는 전주시 공간 전체로 보고 구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은 지난 8월 전주공장 매각 절차에 들어가 주택건설 전문업체를 1순위 협상자로 선정했고 다음 달 7일까지 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정치연합의 호남의원 물갈이가 최대 50%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20% 물갈이 방침을 밝혔지만 호남의 경우 여론조사 분야에서 불리해 호남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이 최대 50%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당이 이달 말 여론조사를 통해 물갈이 대상자를 정하고도 당분간 이를 공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천 탈락자의 윤곽은 내년 1월이 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의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이 오늘 아침 긴급 모임을 갖고 유성엽 의원의 새정치연합 탈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현직 도당위원장이 탈당한 사례는 민주당 6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도민들에게 사과드리는 것은 물론 민심에 준엄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혁신과 통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1일쯤 중앙당이 전북도당을 사고당부로 분류해 후임 도당위원장을 선임하기 전까지 당분간 이춘석 의원이 도당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놀이인 줄다리기에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대학로에서 큰 인기를 끈 코믹 연극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의 줄다리기는 줄의 두께만 4m가 넘습니다. 음양을 상징하는 암줄과 숫줄을 비녀목으로 고정시켜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밀양의 개 줄당기기는 줄의 모양과 끄는 모습이 바다에 사는 개를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줄다리기는 우리와 비슷한데 필리핀은 강을 사이에 두고 겨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나라와 지역은 달라도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이 줄다리기의 정신입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뭐 상관은 없고 그 공동체의 풍요라든가 안이라든가 그 단합을 좋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로를 대표하는 코믹극 뉴 보잉 보잉이 전주 무대에 오릅니다. 남자 주인공은 3명의 스튜어디스와 약혼 관계를 맺고 있는 바람둥이입니다. 어느 날 세 여자가 동시에 남자 집을 찾게 되면서 한바탕 벌어지는 소동을 코믹하게 담아냈습니다. 그 3명의 약혼녀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만 인지할 수 있고 저희 배우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는 재미가 상당히 큰 웃음으로 보여질 거고요. 흰눈에 덮인 산중호수의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물에 비친 낙엽에서는 늦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연말 이웃을 위한 재능 나눔 전시회가 열립니다. 작가 40여 명은 자신의 작품을 저렴한 값에 내놓고 수익금은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진안 대미샘과 장수 뜸봉샘, 완주 유봉폭포가 산림청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안 대미샘과 장수 뜸봉샘은 각각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라는 점과 완주 유봉폭포는 수려한 절경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산림문화자산 상징물을 활용해 이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림문화와 휴양시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삼천동 63살 장모 씨의 음식점에서 불이 나 건물과 냉장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동생인 58살 장모 씨가 가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음식점 주인의 말에 따라 동생을 쫓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7시쯤 정읍시 북면 75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건물 2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남원 사랑의 광장에 꽃잔등이 설치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 씨는 루돌프 사슴과 대형 폭포수 등 다양한 모양의 꽃전등 20여 개를 가로수에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완주 곶감 축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완주군 운주 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은 올해 잦은 가을비 때문에 곶감 재배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곶감 소비를 늘려 농가들이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예정대로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군이 경기도 용인시의 농특산물 직매장을 열고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52억 원을 들여 2층 건물로 지어진 장수 농특산물 직매장은 1층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2층은 장수 한우 전문식당으로 운영됩니다. 진안군이 주택 건축 업무에서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안군은 반값 임대주택과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